더 좋은 야구 컨텐츠를 보고 싶으시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잘하시는 노빠꿈입니다. 제가 여기 누가 와 있냐면 지금 고등학생 엘리트 야구 선수가 여기서 임스타한테 야구를 배우고 있어요. 아마추어는 아니고 전문적으로 야구를 하는 친구라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컨텐츠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보니까 또 때마침 그 임스타랑 같은 사이드 투수예요. 임스타랑 같이 몸을 풀고 있는데 이따가 좀 본격적으로 피칭을 하는 걸 저희가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야덕. 이름은 원성훈이고 나이는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예. 지금 야구한 지는 6년 정도 됐습니다. 포지션은 투수입니다. 주무기는 지금 커버입니다. 투구성은 이번 연도 7월 달에 쟀을 때가 최고 128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몸을 풀고 있어요. 근데 진짜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생각해보면 진짜 애기인데 몸이 지금 아, 저희 성훈이 같은 친구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신체 조건이 일단 되게 좋더라고요. 처음에 왔는데 키도 한 178에 제가 봤을 때 이제 한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되면 한 185까지 클 것 같기도 하고 폼이 저 처음 봤을 때 저 깜짝 놀랐던 게 제가 어렸을 때 던지는 그런 사이드 폼이 이거 같고 가볍게 던지는 게 지금 114 정도 나오거든요. 신야덕 체를 제가 타석계 시각에서 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좀 깔끔하게 들어오는지. 1학년이에요. 정말 이제 중학교 막 졸업했는데 공을 저렇게 뿌리는 거는 진짜 힘든 거거든요. 진짜 우승기 싹 빼고 정말 대단해요. 프로 가겠죠. 네. 네, 라이브. 야구를 그만두고 나서 오랜만에 이렇게 힘 있는 공을 오랜만에 받으니까 아주 신나는데 저 처음에 고3 이상인 줄 알았는데 고1이라는 소리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공을 굉장히 잘 때리는데 코치님이 보기에는 이 선수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일단은 다리를 하체 중심 이동을 정말 잘 이용해요.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볼을 잘 때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직구를 자기가 자유자재로 던질 수 있고 오늘 처음 던질 때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신야덕 변화구 하나 볼게요. 아까 인터뷰할 때 주무기가 커브라고 했는데 끝에서 탁! 그 회전이 딱 먹어가지고 잘 들어가는 공이. 자, 커브 하나 더! 어, 라이스! 지금! 한시연 좋습니다. 직구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변화구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거의 성장을 하고 나서의 파워를 갖고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 친구가. 그래서 제가 감히 생각하면 3학년 때쯤 되면 진짜 고교 최상급의 사이드 투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인스타가 보면은
조금 더 성장을 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쯤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상위 지명 라운드에 아마 지금 이제 학교 지금 소속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고등학교에서 투수 자원이 없는 학교는 지금 빨리 탐을 한번 내시는 게 연락을 주시는 게 제 생각에는 아마 학교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더 좋은 야구 컨텐츠를 보고 싶으시면 여기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잊지 마세요! 눌러주세요!